자, 님들 반갑습니다. 벤찌예요. 자, 오늘 먹을 거는 일단 여기 앞에 있는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크리에이터 소프의 레시피 비벼 먹는 소고기 버터 장조림이라는 거를 먹어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일단 이거는 그 소프 형 아시죠? 크리에이터 소프 형이 이렇게 정말 예전부터 생각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본인 이름을 건 제품을 내고 싶다고. 그래갖고 형도 많이 생각을 하시다가 낸 제품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을 이제 출시하시기 전에도 정말 많이 시도해보시고 어떻게 조금씩 바꿔보시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 보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걸고 낸 음식이 되게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일단 소프라는 사람을 알아서 이 제품을 사신 분들은 계실 텐데 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잡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뭐 소프 때문에 샀어. 근데 그 뒤에 또 추가적인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드셔보시고 맛있어서 만족하신 분들만 더 구입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먹방 크리에이터인데 소프 형은 먹방 크리에이터기도 하지만 또 요리사거든요. 과연 그분이 낸 레시피대로 만들어진 요 소고기 버터 장조림은 어떨지. 아, 그리고 소프 형 옛날 영상 보시면은 요거 직접 이렇게 만드셔갖고 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볼때 여기에 버터가 따로 없어요. 한마디로 이 안에 버터가 같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10초에서 20초 혹은 이거 파우치를 뜯지 않은 상태로는 끓는 물에 1, 2분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고 해요. 저는 이거를 잘라서 전자레인지에다가 데피고 올게요. 옆에만 살짝 자르고 전자레인지에만 돌리면 될것 같아요. 이게 밑에 이렇게 벌어져갖고 이렇게 세워놔도 충분하거든요. 일단 맛있다. 냄새가 맛있고요. 이 안에 얼핏 보시면은 뭔가 덩어리진 거 조금 노란 거는 버터일 거예요. 버터랑 안에 장조림, 소고기랑 메추리알도 메추리알 안 보이는데? 뭐 있겠죠? 뒤에 원산지에 메추리알은 국산이고요. 소고기는 호주산이네요. 역시 메추리알은 한국산이 정말 맛있고 소고기는 호주산이죠. 갔다 올게요. 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라서 안에를 좀더 보여드릴게요. 우와, 아까는 안에 그 버터가 녹지 않고 있었는데 전자레인지에다가 살짝만 돌리니까 버터가 벌써 녹아서 이렇게 액체 상태로 됐고 냄새가 진짜 그 냄새가 나요. 그 명절날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갈비찜 고기를 먹고 남은 그 양념 있잖아요. 그 액기스 냄새랑 그 버터의 고소한 풍미 냄새, 와, 장난 아니다. 자,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메추리알이 3개가 있고요. 자, 일단 한 팩에는 메추리알이 3개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여기도 하나, 둘, 3개. 자, 마지막 하나 빠졌고 두개 나왔고 하나만 더 넣으면 이렇게 한 팩당 메추리알은 3알씩 들어있고요. 근데 색깔이 일반 장조림보다 훨씬 진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할게요. 소프 형 이거 진짜 잘 만드셨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일단은 냄새도 냄새지만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조림치고는 진짜 소갈비찜 같아요. 맛이 되게 진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걀밥이나 뭐 이런 거밥 비벼 먹을 때그 버터보다는 참기름에 길들여진 입맛인데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는 밥과 먹어야죠. 잠시만요. 자, 이렇게 막 간단하게 준비됐고요. 근데 이게 양이 적은 이유가 먹어보면 알겠어요. 짜고 맛이 진하니까 진짜 이거는 우리 여행 갈때그 햇반 같은 거밥 들고 가잖아요. 그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10초 돌리니까 밥을 먼저 데운 다음에 그 위에다 살짝 넣기 전에 조금만 더 데피면 될것 같고, 왜냐면은 버터가 녹지 않아서 그냥 밥 위에다가 올리려고 하면은 버터가 안에 남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따로 돌리시고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형, 이거는 장조림이라기보다 진짜 갈비찜 같아요. 우와, 달걀말이. 그리고 또 김치찌개에 이런 통김치를 넣어갖고. 님들 이거 뒤에 꼬다리 버리세요? 저는 이거 안 버리고 먹거든요. 이렇게 끝에까지 종종종 잘 자르면은 또 새로운 식감도 나고 맛있어요. 버리긴 아까워. 식감이. 밥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공기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밥 5개거든요. 근데 5개에다가 3개를 지금 넣었는데 충분할 것 같아요. 밑에 지금 국물들도 더 자작자작 있고 위아래로만 잘 비벼준다면은 4공? 5공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메추리알도 되게 부드러워요. 전혀 뻑뻑하지 않고 또 메추리알 씹으면은 메추리알도 안에 노른자가 있잖아요. 우와, 메추리알까지 이렇게 양념이 다 뱄네요. 이래갖고 또 고소함도 있고. 가운데 양념을 부어버렸더니 가운데는 진짜 비비지도 않았는데 양념이 싹 뱄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다, 그쪽은.
이제 저 좀만 땡길게요. 너무 땡겼다.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은 어른들이 드시기에는 조금 버터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여기는 이런 김치찌개에 김치도 좋지만 그냥 김치 있죠. 아. 이런 거. 이런 빨간 김치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입에 처음 넣자마자는 버터가 확 퍼지는데 씹을수록 그 장조림의 짭조름한 맛이랑 버터랑 정말 부드럽게 잘 섞이고요. 그리고 김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느끼함을 잡아주잖아요. 솔직히 안 어울려요. 근데 여기에다가 달걀 말이 말고 달걀 후라이는 괜찮을 것 같아요. 김치랑만 먹어야지. 죄송합니다.
혹시 아까 똑똑 소리 들으셨죠? 요즘 종종 모르는 분들이 많이 놀러 오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김치찌개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한 봉지에 그 밥 하나, 밥빵 같은 거 하나 하시면은 오 요게 더 많을 것 같아요. 한 두 개 정도, 한 팩에 한 두 분 정도 나눠 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양 보고 뭐 하나는 되겠다 했는데 하나보다는 한 두 개 정도의 밥 양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소프 형이 만드신 소고기 버터 장조림 먹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조림보다는 제 생각엔 조금 더 갈비찜처럼 맛이 깊고 진하고요. 거기에다가 버터를 같이 넣어주시니까 와, 이 생각이 들어요. 어우, 진짜 이거는 저는 뭐 한 번씩은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뭐 내 입맛에 안 맞다 하시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추천을 하고 싶네요. 아무튼 소프 형, 잘 먹었습니다. 안녕!